누나. 아! 야! 아, 잠깐만. 아이고, 토끼야. 어이, 누나 좀 크네? 얘 많이 크지? 누나. 얘가 지금 한 살밖에 안 됐지만. 한 살? 어, 10kg 좀 넘어. 토끼야. 이름이 토끼야? 어, 토끼. 아기 때는 되게 귀엽게 토끼처럼 생겼어. 토끼라고? 어, 토끼.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지방을 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. 좀 외롭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. 애는 되게 부침성은 있으니까 걱정할 건 별로 없을 거야. 알겠지? 아,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. 당연하지. 그것 때문에 강아지를 위해서 함부로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.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나중에 키우게 되면은 공부가 될까 해서 직접 네가 느껴보라고. 제대로 느껴보고. 하루 동안 어, 영동이 잘 데리고 아, 있어볼게. 응. 간식은 이렇게 주고 어. 그 교육 시키면서 줘야 된다. 앉아, 엎드려, 기다려 하면서 줘야 돼. 하루에 두 끼만 먹으면 돼, 얘는. 살 빼고 있거든, 지금. 아, 그래야겠더라. 그치? 좀 도와줘야겠네, 살 빼는 걸. 어. 산책도 좀 시키고. 고마워. 네. 진짜 우유. 양말이 진짜.